오늘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 폭립처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시중에 바베큐 소스 파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바베큐 소스를 오늘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돼지갈비, 뭐 등갈비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는 오늘 돼지갈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 돼지갈비 쓰셔도 괜찮아요. 오늘 찌는 방법부터 솔직히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거예요. 이거 레시피 잘 보고 가시고요. 핏물을 빼서 준비를 했어요. 먹기 좋게 잘라져 있는데 이렇게 길게 조금 제가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핏물을 뺐으면 사실 준비 다 됐어요. 제가 양파를 준비했거든요. 양파를 보통은 껍질 있는 채로 물로만 싹 깨끗하게 씻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반 개 정도. 자, 그리고 생강. 통생강이 있으면 좋은데 요새 되게 비싼가 봐요. 안 들여왔대요. 비싸서. 그래서 집에 냉동으로 다진 생강 이렇게 패키지 제가 사놓은 게 있었어요. 요거를 같이 넣고 찔 건데요. 냄비에다가 쪄줄 건데 녹차 티백을 담가줄 거예요. 녹차 티백 이렇게 실 있는 거 떼가지고 이렇게 티백만 담궈주세요. 물을 끓여줍니다. 녹차가 기름 제거에 탁월한 거 아시죠? 기름진 맛을 잡아준다 그러잖아요. 왜 그 다 먹고 나서. 근데 오늘 찜용 할 때는 이 녹차물이요 쪄주면서 이 누린내 잡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한 두세 팩이면 되는데 저는 그냥 다다익선 네 팩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찜그릇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우리 아까 전에 잘라놨던 양파 이렇게 딱 깔아주고요. 그럼 이제 뜨거운 스팀이 올라오면서 양파가 쪄지면서 그 양파 향이 돼지갈비에 딱 배겠죠? 이제 여기 김이 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릴게요. 자, 물이 끓습니다. 아까 알려드렸듯이 이 물 안에는 현미녹차 티백이 들어있고요. 여기다가 양파를 슬라이스해서 넣었고 여기다가 기름기를 제거한 갈비를 이렇게 쪄줍니다. 여기다가 아까 생강편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네, 생강편을 제가 마트를 두 군데 큰 마트 한 군데 이렇게 갔었는데 깐 생강은 있더라고요. 깐 생강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안 나서 안 샀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15분에서 20분 쪄주겠습니다. 오늘 소스에 에스프레소라고 해서 이렇게 샷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한 3분의 1컵 그렇게 따지면은 한 60에서 70ml 2샷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뽑아볼게요. 아, 좋죠? 계량컵으로 지금 계량을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돼지갈비가 네, 쪄진 것 같아요. 15분 됐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돼지갈비가 쪄졌어요.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아래는 양파 있죠? 그리고 물은 녹차물이죠. 이거는 냄새가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불 꺼주고요. 자, 이대로 뜸을 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스는 어떻게 만드냐? 유리볼에다가요. 케찹! 오늘 케찹이 또 힌트예요. 오뚜기 말고요. 하인즈 쓰셔야 맛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인즈 쓰세요. 케찹을 몇 큰술 쓸 거냐면요, 6큰술 쓸 거예요. 6큰술. 6개 넣도록 할게요. 케찹 넣고요. 여기다가 발사믹 식초. 발사믹 식초를 하나, 둘, 세 개 하고 반을 쓸 거예요. 3개 반큰술. 그리고 여기다 단맛을 주기 위해서 황설탕 또는 흑설탕을 쓰는데 백설탕 쓰면 안 되나요? 돼요. 소스 색깔이 약간 조금 까맣게 나오기 위해서 흑설탕 내지는 황설탕 쓰시는 게 먹기 좋게 보여줄 거예요. 저는 흑설탕 쓸게요. 2개, 3개, 3큰술. 여기 깎아서 3큰술이어야 돼요. 깎아서 3큰술. 여기다가 이걸로는 단맛이 좀 부족해요. 나머지는 꿀로다가 해줄 거예요. 꿀을 3개 3큰술 넣고요. 꿀이 설탕보단 덜 달아요. 그래서 설탕량을 확 줄이시고 꿀로만 쓰셔도 사실 괜찮아요. 간이 될 만한 게 안 들어갔죠? 간이 뭐가 될 거냐? 간장! 그냥 진간장이에요. 하나, 두 개, 세 개 넣어줄게요. 간장까지 넣어주고요. 섞어주세요. 마지막 에스프레소를 70ml 넣어주세요. 그래서 섞어두세요. 우리 집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데 카누 블랙 넣어도 될까요? 됩니다. 제가 여기 팬을 갖고 왔어요. 여기다가 소스를 좀 끓여줄 거예요. 여기 팬에다가요 불을 켜고요. 올리브유를 뭐 한 큰술 반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다진 마늘 있죠? 이 믹서에 간 이 고운 다진 마늘을 온도가 오르지 않았을 때
넣고 불 잠깐 끌게요. 너무 튀니까 마늘 향 내주세요. 통마늘 다져서 쓰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마늘 향을 줘야 되니까 기름에 약한 불에서 이거는 볶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센 불에 하면 마늘만 탑니다. 마늘 후레이크 될 정도까지 막 바삭하게 하시면 안 돼요. 향이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섞어놨던 바베큐 소스를 부어주세요. 이 상태로 불을 약하게 줄인 다음에 5분 정도 끓여주셔야 돼요. 불 약하게 뭉근하게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묽잖아요. 소스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스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바베큐 소스 사먹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면 훨씬 맛있어요. 정말 농도 한번 보세요. 돼지갈비를 꺼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발라줄 거예요. 먹기 좋게 하나씩 잘라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처럼 프라이팬에 소스에다가 듬뿍 묻혀요. 이렇게 묻히고 자, 오븐으로 가볼게요. 오븐 예열을 190도로 했어요. 한 10분 정도 해 넣어주시고 이렇게 10분 먼저 구워주고요. 그리고 10분 지나고 뒤집어서 10분 구워줄게요. 오븐호스에 못하겠죠 하시는데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소스 발라서 저 하듯이 이렇게 구워주세요. 구워주시고 토치가 있으시다면 토치질 조금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오븐 잠깐 볼게요. 이거지. 네, 노릇노릇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반대편에도 노릇노릇해지라고 돌려줍니다. 마르지 않게 소스를 발라가면서 굽는 거예요. 소스 마르지 말라고 덧발라주세요. 밑간이 안 들어가서요 소스 조금 듬뿍 발라주셔도 짜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띵! 자,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찜통에 쪄서 에스프레소 소스를 바른 바베큐 구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진짜 바베큐 소스 다시는 안 사드실 거예요. 한 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훨씬 맛있으니까 한번 꼭 해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도 딱 좋고요. 진짜 맛있어.